평신원집 아파트 정하는데 후 교통 불편한 신축이 좋을까? 교통 편한 15년 차 구축이 좋을까? 가격은 같아요. 신혼집 아파트 정하는데 교통 불편한 신축이 좋을까? 교통 편한 15년 구축이 좋을까? 하나 말해줄 건 1장 1단이 있는데 제가 살아본 바로 제가 직접 집을 바꿔가면서 살아본 게 뭐 두 번밖에 안 되지만 뭐 저보다 선배분들도 많으시고 훨씬 많이 이사 다니시고 그러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신축 2년 살고 지금 구축 2년에 살고 있으면서 느낀 점을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신축 2년은 만든 지 3개월밖에 안 된 그런 데를 들어갔어요. 아파트는 아니었고 빌라였어.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만큼의 그게 안 됐어요. 구매나 전세를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그 여건이 안 돼서 신축인데 좀 깨끗한 데를 들어가고 싶더라고. 왜냐하면 신혼부부니까 깨끗한 데 들어가서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어메조밀하게 살짝 뭐 이렇게 완전 전세집이라 막 이렇게 막 벽 다 바르고 이런 거는 못 하더라도 깨끗한 집에서 새로 시작한다는 기분으로 살고 싶어서 신축에 들어갔어요. 그게 그 집이 21평이라고 그러고 들어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실평수 15평이 안 될 것 같아요. 그냥 모든 게 두 걸음 안에 끝났으니까 두 번 걸으면 주방, 두 번 걸으면 마루, 두 번 걸으면은 안방, 두 번 걸으면은 그 방송하는 방, 두 번 걸으면 나가는 거. 그런 식으로 되게 다 좁았어요.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새로운 집이고 새로 산다는 생각에 이제 살았는데 이제 주관적인 저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를 보자면 신축이어서 좋았던 거는 아주 깔끔함, 깨끗함, 뭐 다른 사람의 때가 묻지 않고 벽지도 새하얀색이고 막 등 같은 것도 다 새거고 뭐 모든 게 다 새거인 물 같은 거 이런 거 깨끗해요. 물 같은 거 이런 거 필터 쓰고 그럴 필요도 없이 아주 깨끗하게 잘 나오고 그리고 뭐 곰팡이나 뭐 벌레 이런 것들이 거의 없고 그리고 신혼부부들이 좀 많아요. 처음에 새로 시작할 때 새로운 신축 이런 데 들어가고 새로 시작하고 막 약간 이런 느낌을 받고 싶어서 신혼부부들이 많이 그런 새로 지은 건물들의 전세를 찾아서 그렇게 들어오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그래요. 실제로 단점이 있는데 단점은 신축이다 보니까 그 가격이 아니야. 그 가격짜리 집이 아니야.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는 이 그 가격짜리 집이 아닌데 나중에는 집값이 더 오른다는 게 문제고 내가 다른 데 좀 이렇게 한 10년 정도 된 그런 데 집을 이렇게 알아보고 다니면은 훨씬 큰 집에서 훨씬 좋게 살 수 있어요. 한 2-3년 지금 10년까지도 아니야. 한 4-5년 집 지난 집들도 조금 이렇게 보면은 훨씬 좋은 데 살 수 있는데 좀 신축이고 좀 도시 중심에 있고 막 이렇다 그래서 갑자기 가격이 좀 많이 좀 그렇더라고요. 그리고 그 집이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빌라 신축은 웬만하면 가지 마세요. 방음이 안 돼. 우리 집에서 갑자기 띵동 그래가지고 누구세요? 그러고서 이거 벨 눌렀는데 아무것도 안 온 상태에서 내가 그냥 화면만 킨 게 되더라고. 그래서 왜 이러지? 그러고서 누구세요? 이랬는데 아무도 없어. 또 띵동 그래. 근데 불이 안 들어와. 내가 이거 지금 눌렀다가 불이 꺼진 상태에서 불이 안 들어와 있는데 띵동 그러더라고. 그래서 이 귀신이 들었나. 보니까 윗집 소리, 윗집 띵동 소리가 우리 집 띵동 소리처럼 들려. 그 제가 그래서 그 집에서 반평짜리 그 방음 부스, 더블 방음 부스 쓰면서 방송했던 이유 중 하나가 방음이 전혀 안 돼. 특히나 신축 빌라라 그러면 웬만하면 그냥 거르세요. 그리고 이제 신축이어서 조금 그런 거는 나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 같은 거 설치하고 이럴 때 배관이 요만큼만 짤뚝하게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 배관에 이제 구리 동 그 파이프를 연결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에어컨에 연결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 하는 게 금액이 조금 들었어요.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들어갔을 때 내 편의를 위해서 뭔가 설치하고 이럴 때 금액이 조금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. 그 구축은 좋은 게 집이 안정화가 돼 있어. 집이 딱 옛 좀 한 6년 정도 뭐 이렇게 지금 우리가 들어왔던 이 집이 한 6년 정도 됐고 지금 1년 반 정도 살았는데 이렇게 들어와서 보면은 집들이 안정돼 있어. 되게 막 이렇게 막 새 거가 냄새도 안 나고 새 냄새도 안 나고 되게 포근하고 집들이 좀 괜찮아 편안해.
근데 이제 구축 신축에서 구축으로 올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집 그 자체가 아예 바뀌었기 때문에 빌라에서 아파트로 왔기 때문에 아예 그게 다르지만 구축 신축으로 봐서 좀 나눈다 그러면 구축은 조금 물이 좀 지저분하게 나와요. 그게 파이프가 아무래도 노후돼서 그런지는 모르 노후되거나 때가 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제가 이렇게 필터를 쓰거든요. 수돗물 필터. 필터를 쓰면 한 달 반 두 달까지도 쓰는 필터인데 구축에 와서는 한 달 좀 안 되게 가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시설들이나 그런 것들이 좀 옛날틱한? 조금 세련되진 않은? 옛날 느낌 나는? 장롱 같은 거나 막 이렇게 저 뭐라 그래 북배기장이라 그러죠? 박혀있는 거 그런 것들 이렇게 디자인 이렇게 보면은 좀 옛날 것 같은? 구축의 뭐 나쁜 점은 수도관 문제 제외하고는 뭐 그렇게 크게는 없어요. 근데 이제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이 좀 옛날 것 같은 느낌이 나고 아 아무래도 사람들이 살던 흔적들이 조금씩 남아 있어요. 막 이렇게 천장 벽지에 이렇게 뭐 콜라가 터져가지고 묻어 있는지 막 요런 약간 요런 것들도 있고 저 싱크대 있는 데나 이런 데 보면은 깨끗하게 닦는다고 닦았지만 그래도 살아오면서 그렇게 쌓인 그런 것들이 내공들이 그리고 요리팬 그 요리팬 있는데 거기 있는데 이렇게 까보면 안에 막 기름 줄줄 새 후드 그 거기 다 닦고 막 그 주차 공간도 이 집 지은 지가 뭐 한 6년 정도밖에 안 돼서 주차 공간도 널널하고 괜찮아요. 그렇게 이상하진 않아요. 근데 이제 신혼부부라고 하셨으니까 신혼부부인데 교통이 불편한 신축이냐 아니면은 교통이 좋은 15년 구축이냐였는데 이거는 솔직히 제가 뭐라고 막 정할 수는 없지만 본인이나 부인이 일을 하고 있거나 어디 뭐 자주 밖에 나가야 되고 나다니는 사람이라면 둘 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교통이 좋은 데가 좋죠. 구축으로 가는 게 맞죠. 저 같은 경우는 되게 특수한 경우라 저는 아침에 씻고 그냥 바로 이 방문만 닫고 결계만 치면은 바로 여기가 일하는 공간이라 나가질 않잖아요. 저. 사실상 무인도 같은데 밥 먹을 것만 있고 먹을 거 하고 잘 공간만 있고 인터넷선만 연결되어 있고 컴퓨터 계속 업그레이드 해준다 그러면은 무인도 가서도 살 수 있어요 솔직히. 그래서 저는 가끔 그 인터넷에 올라오는 거 있죠. 이런 데서 사실 수 있나요? 막 이러고서 막 혼자서 사는 곳인데 등대지기인데 인터넷은 연결돼 있고 식량도 충분하고 먹을 수 있는 거 다 있고 식량도 충분하고 다 했는데 뭐 3년 동안 밖을 못 나온다.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뭐 밖에 못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섬에서 밖으로 못 나온다. 육지로 못 나온다.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고 살고 있어요. 지금 10년째. 그 저기 어디 인터넷 막 기가 인터넷 뚫려 있으면 세상 어디든 가서 살 수 있어요.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. 아 외국 나가서 살까? 어차피 집 밖으로 안 나오니까 그냥 음식 살 때만 이렇게 한 다음에 막 물건 사고서 그 다음에 가가지고 앞에다가 물건 매대 놓고서 카드 이렇게 주고서 응? 백? 막 이러면 예스? 백에다 담아가지고 이러고서 집에 오고 집에 와서 또 한 두 달 동안 또 안 나가고 그러니까 기가 인터넷만 돼 있으면 돼. 기가 인터넷만 거기다가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 이 트위치가 이게 기술력이 많이 좋아졌거든. 외국에서 방송하는 것도 딜레이 차이 거의 없어요. 많이 안 나. 중국 가면 못하지 않냐고? 중국은 외국이 아니잖아요. 그건 적국이고 동아시아는 적국밖에 없어요. 외국이 없어요. 다 적이야. 러시아, 북한, 중국, 일본 다 적국들이 우리나라를 노리고 있죠. 근데 시청자가 기본이 몇 백만 명이라고? 여튼 신축하고 구축에 살면서 한번 느낀 점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집을 살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면은 제 말씀에 이렇게 해가지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 구독 좀 해주세요. 세븐틴 코너 지나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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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나